자, 사연자분께서 미팅에서 나를 어필하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각자 뭐좀 나의 매력을 좀 이렇게 티안 나게 이렇게 쓱 하는 방법이 있나요? 비건 씨. 저는 저 완전 ENFP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말 없는 컨셉이에요. 너무 싫어. 제일 싫어. 그래서 말 걸게 하는. 아니 말 걸게 한다기보다는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좀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말 없는 척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딴 사람이랑 너무 잘 돼. 그럼 이제 미치는 거지. 말도 못 하는데 계속 그런 사람이 말 걸어주잖아. 그럼 이제 막 미친 듯이 쏟아내는 쏟아내는 거지. 모에카 씨가 만약에 미팅에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남자분이 보내주신 것 네. 같으니까 약간 이런 사람한테 좀 호감이 가지 않을까?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약간 피리눈으로 느끼는 눈빛 약간 이렇게 맞았을 때 필이 와야 돼? 약간 이 사람이다 이렇게 눈빛 마주치면 어떡해요? 제일 어렵네. 이렇게 서로 우고 약간 이런 있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런 오케이. 게 방금 느껴졌어요. 뭔가 약간 에너지를 주는 게 있네. 약간 쳐다보고 이렇게 씩 웃어주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약간 당돌한 그거다. 당돌한 어필이다. 왜냐면 제가 소극적이라서 말은 먼저 못 걸겠고 그러면은 이렇게 눈 보면서 마주치어서 느낌으로 이 사람도 나를 호감 있나 이렇게 뭔가 그러면은 일단 가서 눈으로 마주쳐야 돼요. 딴 사람들 눈 마주치지 말고 내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 눈만 마주치고 한번 이렇게 찡긋 웃어요. 남자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근데 약간 서로 눈 마주쳤을 때 여자도 호감적인 느낌을 느꼈다 하면은 좀 말을 걸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눈빛으로 약간 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좀 오래 쳐다보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가? 딘딘 씨는요? 나를 어필하는 방법? 예예. 예. 술을 많이 먹습니다. 맞아.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저는 사실 그냥 나를 어필한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이거예요. 막 이제 예전에 어릴 때는 꽤나 뭐 비건 씨랑도 어릴 때 그래도 자주 놀 때는 만약에 이성분들이 좀 계시는데 뭐 굳이 막 술게임을 만약에 해 그러면은 갑자기 이분이 뭐 벌칙으로 이분이 드셔야 되면은 이분이 망설이면 줘줘줘줘 근데 그게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는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술도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은 난 지금 이 게임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술 먹고 싶은데 이게 게임할 땐 나 혼자 술 먹으면 또 뭐라 해. 야 게임하는데 왜 술 마셔 막 이렇게 되니까 걸렸을 때 좀 우물쭈물하면은 줘줘줘줘줘 하고 내가 마시고 소원 뭐야 그럼 다음에 걸리지 마세요 이러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먼저 취해가지고 이제 나 갈게 그러네요. 그러면 다음날 희한하게 그분한테 연락이 와. 진짜? 고맙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뭐 나중에 또 술 한번 먹죠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항상.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박수진님이 너무 분위기 주도하는 바람잡이 친구 역할 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에 드는 분이랑 얘기를 시도해 보세요. 맞지. 말입니다. 이거 어때요? 모에카 씨한테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모임 자리가 있었어.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막 이렇게 분위기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네네네. 그냥 묵묵하게 그냥 조용히 있는데 점잖은데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가요? 전 옛날 같았으면 약간 말 없고 이런 사람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분위기를 보고 사람들을 약간 주도해서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그런 매력 있지. 확실히 방송을 하니까 약간 진행자에 대한 노고를 아는 거야. 맞아. 되게, 그런가 봐.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단 그러니까요, 말이야. 그러니까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에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왜냐면 여기 분위기가 사실 처음 만나서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안 어색하냐고 난들. 다 어색해요. 근데 비건 같은 놈은 아무 말 안 하고 멋있는 척하고 있고 그러면은 나라도 말 더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어색한데. 맞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도 눈빛이 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빛 찡긋해 그 사람도 찡긋을 했으면 이 사람은 MC인 거죠. 근데 호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줘도.